부산의 한 금은방에서 벽돌로 유리창을 깬 뒤 귀금속을 훔쳐서 2분 만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절도범은 며칠 전에도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새벽 시간 출입문이 잠긴 금은방 앞입니다. 문 앞을 서성거리던 한 남성이 출입문에 벽돌을 던집니다.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고 잠금장치까지 푼 뒤 내부로 들어간 남성은 귀금속을 가방에 쓸어 담습니다.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데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. 저희가 여기서 다 있다가 저쪽을 쳐다보고 한 5분 정도 쳐다보고 저기 있다가 안 되니까 근데 됐다 싶어요. 사람이 감지가 안 되고 출동은 안 하니까 말쩌부터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범인을 붙잡았습니다. 좀 이따가 옷을 한복하고 나오는 것을 딱 보니까 신체도 좀 덩치도 크고 머리 스타일도 좀 특이해서 금방 피해자로 우리 특정할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 긴급 체포한 겁니다.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. 해당 남성은 범행 전에도 수차례 이곳을 방문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. 이 절도범은 이틀 전에도 같은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와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. 담배핀 달아놓고 나간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라. 근데 커피도 마시다가 나갈 것 같고 저기 쇼핑봉투도 있고 근데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.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KNN 박명선입니다.